1999년 5월 20일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에서 검은 봉지를 든 남성이 아이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돌연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그가 봉지 속 액체를 끼얹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뿌려진 건 다름 아닌 황산. 6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테러였습니다. 대구에서 황산 세례를 받아 생존 확률 5%라는 진단을 듣고 49일을 버텨왔던 김태환 군이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태환이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당시 6살이던 태환이는 집을 나서 공부방으로 향하던 오전 11시경 사고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태환이의 머리를 뒤로 잡아당겨 입을 강제로 벌리게 했고 황산을 들이부어 태환이는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태환이는 사고를 당하고 비명을 질러 이후 이웃 주민인 A씨가 태환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태환이 부모님은 이 이웃 주민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하기 3-4일 전 이웃 주민 A씨가 태환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이걸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태환이에게 이와 같은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태환이는 이 이웃 주민 A씨를 골목에서 봤고 또 사고가 난 후에도 A씨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태환이의 친구도 이 이웃 주민 A씨를 골목에서 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태환이와 태환이 친구의 이런 A씨에 대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태환이의 친구는 1999년 사건 당시 태환이에게 황산을 부은 건 A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범인을 잡는 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전달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걔가 진 그 얘기하는 거 피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힘들어. 그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태환이의 진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태환이는 사고를 당하기 전 A씨를 골목에서 보았고 사고 이후엔 A씨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의 진술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어머니의 유도 질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기에 어려웠습니다. 그 시간경에, 그런 시간경에 그 사람은 집에 있었어. 관련 있는 사람은 통화를 한 게 있어. 전화 통화를 한 게. 그만 탐지기라고. 이것도 이해에 거쳐서 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 진술 내용이 진실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2005년,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로 태환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태환이 사건은 익숙한 동네 거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왜 좀처럼 범인의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웠을까요? 만약 사건 발생 초기에 이 경찰 단계, 즉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태환이의 비명을 듣고 자신의 가게에서 나와 태환이가 있던 전봇대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은 이 진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A씨가 일을 하고 있던 가게에서는 태환이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범인은 황산을 들이부어 태환이에게 이런 폭력을 가했는데 비밀봉지에 황산을 담아서 아주 먼 거리로부터 운반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범인은 도보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즉 이웃 주민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하나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범행이 일어났던 시간이 오전 11시였습니다. 직장인 분들께서는 일을 하고 계실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자영업자이거나 또는 직업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태환이가 비명을 지른 이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나 범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 역시 범인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이라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90년대 후반에 당시 대구라는 지역에서 황산을 판매하는 곳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며 이웃 주민들의 몽타주를 보여주는 것 또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히 범인을 특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경찰은 전문가의 참여도 없이 이 태환이의 진술만을 취득하면서 결국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현재는 이런 어린 미취학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토콜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태환이 사건이 현재 일어났다면
근처에 설치된 CCTV라든지 아니면 DNA 또 기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범인을 잡는 것이 훨씬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일어났던 1999년은 과학적인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범행들은 저희가 아날로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아날로그 사건들은 수사팀의 초동 수사가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상황에는 이런 지침도 적용이 되지 않았었고 현장 중심의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에 범인을 놓치게 되었고 한 아이의 생명을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태환이는 힘겨운 치료를 이어가면서도 형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의 몸을 낫게 할 수도 왜 내 아이가 아파야 했는지 이유조차 알기 어려운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태환이 부모님은 16년간 싸웠습니다. 재수사 청원, 재정신청 등 안간힘을 썼지만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고 결국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범인을 잡는데도 죄를 묻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리지만 밝고 씩씩했던 태환이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력. 이 태환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성적인 고려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살인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2015년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태환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99년도였고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2015년 7월 중순경이었습니다. 불과 보름의 시간의 차이 동안 이 태환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작 태환이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태환이 사건에는 정작 법이 적용되지 못했는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구체적인 타당성을 높이는 그런 결론을 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환이 사건으로 인해 이 살인죄라는 중범죄, 아주 이런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즉 수사기관에 한도를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이런 입법적인 결단은 이미 사건이 완성이 된 것들, 즉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 소급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게 법률의 불소급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첫째는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법적 안전성, 즉 신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물론 법이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지만 이런 법적인 안정성도 무시돼선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거든요. 이 태환이법의 발효로 인해 여러 가지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팀이 재편성됨으로써 총 273건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중 7건의 사건에 대해서 진범을 잡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환이법 덕분에 2년 만인 2015년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환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입니다. 태환이는 현재 나이로 26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태환이,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태환이법. 6살의 작지만 씩씩했던 태환이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